기역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도 두 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주시고요.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고정해줍니다. 왼쪽에서 끈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감고 다시 나갑니다. 사이사이를 오른쪽 끈으로 메워주겠습니다. 이쪽 부분 하고 살짝 돌려서 다시 잡고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번엔 돌려서 나오고 다시 돌려서 나오면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쪽 부분 필요하고 여기 부분 남겨줄 거고요. 우선은 부분 풀었다 감았다 해줄 고리 부분 남겨주고요. 근데 너무 크니까 잘 보기 위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주고요. 오른쪽엔 여기 위로 진행될 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앞으로 다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리를 앞으로 내려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끈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고리 부분 부족하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 당겨서 끈 정리하고요. 다시 반복 3번을 해줍니다.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이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다시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에서 감고 나갑니다. 모자르면 다시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에서 감고 나갑니다.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세로로 세우면 완성입니다.